친구는 사귄 지 100일 정도 된 20대 중반 여자입니다. 지난 주말에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서울 근교로 드라이브를 갔는데요. 날씨도 좋고 신나는 음악까지 들으니 오랜만에 기분 전환도 되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. 너무 부러워서 눌렀어. 자기야, 나 카페 모카 가져왔는데 한 입 마실래? 난 괜찮아. 그 안 흘리게만 좀 조심하게 좀 해줘. 카페 모카를 마시려던 그때 옆 차선에서 갑자기 펼치기를 하는 거 있죠? 놀란 남자친구는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틀었고 그 바람에 제 손에 들려있던 카페 모카는 차 안에 흩뿌려지고야 말았습니다. 아이고. 비상등을 켠 채 갓길에 정차한 남자친구는 초콜릿 향으로 가득한 차 안을 멍하니 바라보더라고요. 저는 다급한 마음에 휴지를 꺼내 닦기 시작했지만 이미 엉망이 된 차 안은 수습이 안 됐죠. 결국 드라이브를 포기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왔어요. 난리네, 난리야. 그런데 다음 날, 자기야, 붕붕이 실내 세차 맡겼는데 60만 원 나왔더라. 60만 원이나? 평소에 남자친구가 차 애칭을 붕붕이라고 지을 정도로 애정이 넘치는 걸 알고 있어서 미안한 마음이 컸었죠. 불길한데? 차가 엉망이 돼가지고 어떡해. 진짜 미안해, 자기야. 괜찮아. 뭐 그럴 수 있지. 근데 자기야, 자기가 흘린 거니까 세차 비용을 좀 부담해 주면 좋겠는데 오늘까지 내 계좌로 40만 원 보내줄 수 있을까? 라고 하는 거예요. 제가 커피를 들고 타긴 했지만 핸들을 꺾은 건 남자친구고요. 칼치기를 한 차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세차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제가 40만 원이나 내는 게 맞는 건가요, 지금? 남자친구가 선 넘은 거 아닌가요? 라는 사연입니다.